투표 결과 하마터면 도둑 맞을 뻔했어. 그리고 71년 4월 27일 선거일. 선거 당일에도 부정선거는 여전히 있었다. 투표소에 참관하러 온 야당 참관인들을 중정 요원들이 술과 돈으로 매수하는가 하면, 영남 지역에서는 스피커를 동원해 선동하며 야당 참관인들을 투표소에서 내쫓기도 했다. 전라도 앞잡이 놈들, 꺼져버려! 이번 선거는 경상도와 전라도의 싸움입니다. 전라도 앞잡이를 쫓아냅시다. 울산 선거구에서는 개표 조작에 중정이 개입되어 박정희의 표를 82.1%로 알아 는 메모가 발견되기도 했다. 당시 신민당의 울산 지구당 위원장이었던 최영우는 이렇게 증언한다. 각 투표함마다 김대중의 표가 10표를 넘지 않았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만 집안 식구들을 포함해서 12표나 있었는데도 총 7표밖에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때문에 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어쨌든 박정희는 영남 지역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를 발판으로 김대중을 95만 표 차이로 꺾을 수 있었다. 박정희 53.2%, 김대중 45.2%. 박정희 당선! 구체적으로 박정희는 경상도에서 150만 표를, 김대중은 전라도에서 63만 표를 상대 후보보다 더 얻었고, 서울에서는 6대 4 정도로 김대중이 우세한 반면, 반대로 농촌 지역에서는 박정희가 6대 4로 우세했다. 박정희의 역대 농촌 지역 지지율의 모습이다. 하지만 이런 승리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겨우 95만 표 차이라니? 돈을 얼마나 썼는데 표 차이가 그것밖에 안 된단 말이야? 우리가 쓴 돈이 자그마치 700억 원이야. 이번에 각하의 표가 적었던 것은 보좌했던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하마터면 정권을 도둑맞을 뻔했어. 이런 선거가 민주적이진 않아. 내가 선거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해야겠어. 그렇다. 1년 예산의 10%를 넘게 뿌려도 겨우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 정말로 뭔가 다른 대책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것이 유신이라는 영구집권 체제임은 곧 알 수 있게 된다.